3년 전에는 우리 경북 경총 예산이 총 12억이었습니다. 지금 금년 예산은 27억입니다. 그러니까 배 이상 확장됐다. 이게. 그래서 인원수도 그때보다는 많이 늘었고, 그때 3년 전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12억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특이 일자리 창출하고 노사관계 또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웠다. 이게 너무 또 적었고, 그래서 새로운 수정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다. 여러 가지를. 그래서 이제 도하고도 하고 또 노동청하고도 하고 또 23개 시군하고도 해가지고 취업 말씀을 하고 취업 박람회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온 수를 늘리고, 그래서 지금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고,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예산이 50억이 넘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경청을 하고 싶다.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한국 경총 방문해가지고 지역 경총 회장들하고 약한 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간담회 장소에서도 또 제가 건의를 드렸고, 또박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신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. 새로운 신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.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경북 경청에서도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또 노예에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새로운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것하고, 잘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. 그 청년 실업자는 처음 고학력입니다. 처음 고학력이 청년 실업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, 그래서 그런 그 고학력과 청년 실업자들, 그 실업을 그걸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입니다. 그건 하나의 우리 경제인들의 지상 목표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꼭 우리가 설비를 자동화하고 사람을 무조건 줄여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맞추고 그런 건 조금 지양을 해서 충분히 사람 손으로 해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방향도 늘 생각해야 된다.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